그래, 과학이 약간 반영된. 자, 중력 약간 5%. 자, 시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자, 우선 첫 번째로 여기입니다. 여기로 먼저 올라가서 밑에 레드스톤 광석이 있는데 그걸 작동해주면 이렇게 상자에 중력 약화 포션이 하나 더 생기고요. 자, 점프 강화가 좀 더 강화됩니다. 자, 여기에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뭔가 퍼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력약화 50%가 생깁니다. 자, 이걸 먹어주고, 자 이제 저기 위까지 올라가줄텐데, 자 여기서 올라가서 짠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애플입니다. 자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연구실 한스맵의 해로 분석. 자 이번에는 저번에 빈 상자에서 어떤 특정 전기 신호를 주면 아이템이 나오는 그런 회로를 만들었었죠. 자 이번에는 그걸 조금 더 응용해서 조금 더 심화된 회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대충 감이 오죠. 자 인류의 발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인류의 조상이지. 좋았어. 빈 상자입니다. 그리고 회로를 작동시켜주면 네 에메랄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금괴 쪽에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금괴가 나오겠죠. 다음 네 철괴는 철괴가 나올 거고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템 종류별로 종류가 다른 아이템도 이렇게 하나씩 다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굉장히 간단하니까 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우선 기본 틀은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와 아래쪽 공급기에 관해서는 네 한스미비를 회로 분석 저번 회차 걸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미리 설치해두고요. 자 우선 이런 구조가 있죠. 자 우선 공급기로 향하게끔 깔때기를 설치해줍니다. 이거 길게 쭉 해도 돼요. 이게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네 아이템이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기 어딨냐, 공급기가 사라졌다. 자 이 공급기가 깔때기를 보고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자로 쭉 해도 되고 지그재그로 해도 되는데 저는 지그재그로 하도록 할게요. 자 공급기가 이렇게 깔때기를 보고 있죠. 여기는 두 번째. 아니야 날 보지 말고 됐어. 자 그리고 여기는 모두 아이템이 들어갈 줄 겁니다.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어느 아이템이 어디 공급기에 들어있었는지 기억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자 우선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넣어봅시다. 좋았어.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됐으면 회로를 작동했을 하나를 딱 나오게 했을 때 아이템이 이동되면서 깔때기를 통해 여기 맨 아래쪽 공급기로 이동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동이 됐죠. 자, 그다음 여기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전기 신호를 줄 거예요. 자, 비교기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신호 줄 건데 비교기가 있을 때 불 꺼져 있죠. 공급기 안에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넣어주면 비교기엔 불이 들어오는 그런 회로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자, 그다음 저번에 차 때 이 회로를 볼 때 여기 레드스톤 토치가 있고 그 토치를 두 번 깜빡여 주는 거였습니다. 두 번 깜빡여 줘요. 이거를 두 번 딱딱 깜빡여 주면 위로 상자까지 올라간다고 했었죠. 자, 이제 이 토치를 두 번 깜빡여 보도록 합시다. 우선 여기 안에 아이템 있을 때 회로가 감지되고요. 레드스톤 좋았어. 모든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군. 자 그다음 끈끈이 피스톤과 블럭을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아주 짧게 끊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전기가 짧게 끊어지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반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좋았어. 자 처음에 한 번 깜빡거릴 겁니다. 한 번 깜빡이는데 한 번만 깜빡이면 위로 한 칸만 올라가고 위로 두 상자까지 도달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깜빡여 줄 겁니다. 자 전기신호를 무조건 한 칸 이상은 줘야 되고요. 자 한 바퀴 돌 거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길게 주는 게 낫겠죠. 되겠지? 자 여기 한번 아이템 하나 넣어보도록 합시다. 좋았어. 완벽합니다. 자 이제
아이템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됐어요. 종류별로 나오기는 할수 있는데, 자, 이거를 했을 때 위로 아이템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되죠. 자, 그다음 이제 뭐 종류별로 아이템을 나오게 하려면 이제 그냥 자기가 넣어뒀던 아이템 공급기를 기억해주고 그냥 회로를 연결해주기만 하면 돼요. 끝이에요. 자, 여기는 에메랄드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구간에 에메랄드를 넣었었죠. 여기에 에메랄드를 회로를 연결해 줍시다. 아주 간단하게. 아니야, 여기 한칸더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난다. 자, 여기 있어. 여기. 좋았어. 이렇게 하나. 자, 에메랄드까지 연결이 됐고. 자, 여기는 철이죠. 두 번째 철을 넣어놨기 때문에 철 쪽에 연결을 해주고. 자, 여기는 금이죠. 금은 이쪽이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아니, 이것은 반란. 짜자잔, 짜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회로지. 하지만 정말 유용한 회로지. 완성! 회로가 전부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이아몬드를 눌러보실 때 여기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여기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이동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다이아몬드가 위로 올라오죠. 자, 그다음 금을 누르면 뭐금 쪽에 회로가 공급기가 하나가 연결이 되면서 껄데기로 이동되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회로. 그렇죠?